다른 문제도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정책위 의장께서 방송에 나가셔서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한 청와대 청원에 북한의 지정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. 이 발언 저희가 아침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. 여기 이제 각 지역 출신의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하다못해 대구 경북에서도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. 그리고 이런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게 이제는 정말 너무 없어 보입니다. 정말 없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